나는야 로망 아빠, 여행하는 아빠. 안녕하세요, 로망 아빠입니다. 지금은 2022년 7월 23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사는 루시드 전기차 에어 그랜드 투어링 조지아주 1호 소유자 잭형 집으로 시승식을 하러 갑니다. 그럼 다함께 출발! 같이 떠나요, 거기가 어디든 공기 맑고 행복 가득한 그곳으로. 로망 가득 싣고서 함께 떠나요, 우리 같이 좋은 곳으로. 오늘은 조지아주에 사는 잭형이 최근에 루시드의 그랜드 투어링을 인도받아서 시승식을 하러 왔다. 루시드에서 제공하는 차 커버를 씌워놓았다. 요즘은 루시드 전기차 주문해놓고 차 인도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최근에 받았다고 한다. 루시드는 집까지 차를 배달해준다고 한다. 루시드 홈페이지에 나오는 에어 그랜드 투어링 소개 영상이다. 이것은 유튜브에 올라온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 소개 영상이다. 자, 이제 커버를 벗겨보자. 조지아주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 1호의 모습이다.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전기차 루시드에 대해 말이 많았던 차다. 어떤 사람들은 루시드는 뻥카다라는 얘기도 했었다. 이제 내 눈앞에서 멋진 실물을 보니 놀랍다. 이 차의 놀라운 점은 이 차가 무려 1080마력이라는 점이다.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이라고 선명하게 보인다. 2년 전 루시드는 테슬라 X 모델과 경주에서 테슬라를 이겼다. 더 놀라운 건 루시드가 쿼터 마일을 가는데 9.9초 만에 돌파했다. 실제로 자동차계에서 쿼터 마일을 10초 이내로 달리면 매우 빠른 자동차로 평가받는다. 테슬라 S의 주행거리는 최대 405마일이라고 하는데 이 차의 주행거리는 516마일이다. 한 번 충전으로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다.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의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된 것을 알려졌고 에어드림 에디션 모델에는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유명 전기차들의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가 들어간다니 자랑스럽다. 거리, 마력 다 중요하지만 남자들은 역시 디자인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가?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엔진을 쓰지만 전기차는 엔진이 없고 모터도 작아 후드가 작아질 수 있고 넓은 실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내를 들여다보자. 실내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재료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게 제일 먼저 느껴진다. 핸들에 쓰여진 루시드 브랜드 이름에 심플하게 독특한 핸들 구조가 보인다. 그리고 시원하게 들어오는 디스플레이다. 곡선형인 디스플레이가 32인치라고 한다. 뭐랄까, 미래지향적 디스플레이가 느껴진다. 이것은 또 다른 디스플레이인데 운전자와 보좌자를 위한 디스플레이로서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의자의 환경을 세팅할 수 있다. 차의 천장을 테슬라처럼 유리로 만들었다.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테슬라를 많이 닮았다. 콘솔 박스도 열어본다. 이것은 문을 열 때 사용한다는데 디지털식이 아니라 손으로 조작하는 면에서 루시드는 약간 디지털과 수동적인 면을 섞었다고 생각된다. 뒷좌석을 보자. 먼저 눈에 띄는 게 내연기관차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의 공간을 활용하여 발 두는 곳이 다 평평하다. 다리가 긴 사람들에게는 편할 것 같다. 뒷자리에서 보는 하늘이다. 밤에는 시원하게 하늘의 별과 달을 구경할 수 있겠다. 앞쪽 엔진룸인데 엔진이 없으니 빈 공간이다. 뒤 트렁크보다 더 넓은 것 같다. 워셔액 넣는 곳이다. 뒤 트렁크도 골프백도 충분히 들어갈 만하게 넓다. 공간이 뚜껑을 여니 더 있다. 앉아보니 마사지 기능까지 있다. 그런데 아직 차주인도 차 받은 지 얼마 안 돼 기능 조작에 서투르다. 결국 마사지 기능 못 해보고 출발한다. 주행을 시작하면 360도 카메라와 전방 카메라가 보여진다. 이제 주행 테스트를 해보자. 91마일까지 속도를 올려보았다.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91마일까지 올라갔다. 현재 3개의 차종이 있는데 1억 4천만원에서 2억 2천까지의 가격대이다. 루시드는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 가격면에서 비싼 편인데 고성능 최고급 전기차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루시드는 든든한 투자자 사우디 국부펀드가 1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다. 그래서 루시드는 잠깐 돈 끌어모으다 먹튀하고 망하는 기업은 아니라고 믿는다. 루시드의 최고 경영자인 피터 롤린슨과 임원의 절반 이상은 테슬라 출신이다. 루시드 에어는 모터 트렌드가 뽑은 최종 라운드에서 2022년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신생 제조사의 첫 번째 자동차가 올해의 차로 선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한다. 최고급형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도전하는 미국의 전기차 루시드가 차세대 럭셔리 자동차로 성공하길 바란다. 물론 자랑스러운 한국의 전기차 현대와 기아도 응원한다. 이제 나는 또 떠난다. 20, 30대 젊었을 때 성공을 향해 달리던 그 시절을 이제는 돌이켜 잡을 수 없을 것 같다. 중년이 되니 시들어가는 그늘이 나를 억누른다. 이 중년의 마음에 심장을 요동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차를 타고 달린다. 나의 심장은 뛰고
눈은 더 멀리 응시한다. 그래서 뛰는 심장의 고동과 비전이 나를 어디론가 향하게 한다. 같이 떠나요, 거기가 어디든 공기 맑고 행복 가득한 그곳으로. 로망 가득 싣고서 함께 떠나요, 우리 같이 좋은 곳으로.